그리고 어? 이 차도 2열은 시트를 안 했네. 왜 그럴까요? 시트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에 불황, 뭐 정세가 좋지는 않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래도 하루에 두 대 혹은 세 대씩 계속 출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에는 가장 많은 출고 대수가 나올 것 같아요, 심피디님. 자, 오늘 또 두 대 영상 촬영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9인승을 유지하고 실내 쪽에 간단한 튜닝만 해서 타기를 권장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ABP 컬러 차량. 자, 멀리서 전체 다 비춰주시죠. 예, 주행 영상도 올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예뻐요. 앞쪽에 날렵한 디자인, 아트원 하이루프 특징이죠. 그리고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 차단 효과 있습니다. 냄새 차단 효과도 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 자, 외장 쪽에는 정말이지 언뜻 보면은 이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인지 글로벤 하이리무진인지 구분하기 힘든데 후석 쪽에 보조 제동 등을 보면은 확연히 표시가 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과연 9인승 유지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심피디님? 오, 소리가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지, 맞죠? 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 차량이네요, 맞죠? 네,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했네요.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핸들, 어, 1열 쪽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심피디님? 네, 맞아요. 네, 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온 커블더, 맞죠?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네온 커블도 한번 눌러볼까요? 요즘에 네온 커블도 많이 나가는데 한번 누르면 냉. 이제는 여름이 지나갔죠? 네. 자, 한번 누르면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뜨겁진 않아요. 한번 누르면은 오프가 되고 앞쪽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두 개가 장착된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네온 커블도 부품과 동일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매일 더운 뭐 동남아 쪽도 네온 커블도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항상 냉만 쓰겠죠. 네.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겨울도 있다는 사실. 자, 1열 쪽에 나름 D컷 리얼 카본 핸들과 손에 땀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D컷 진짜 카본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감각 끝내줍니다. 그리고 1열 쪽에 바닥 컬팅 자수 베이스, 그 상부에 나 잊어먹었네. 톰그레이. 그리고 그 위에 텐디. 아주 클라스 브랜드까지 이제 광고.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천안점과 대전점에 있는데 아무튼 참, 아, 그 쓸데없는 얘기. 1열 쪽 살펴봤고요. 2열 쪽 오픈을 하겠습니다. 2열 쪽. 어? 1열 쪽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는데 2열 쪽은 안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어쨌든 보이는 것은 이렇게 바닥 쪽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했는데 우선 제가 올라가서 또 몸을 받쳐야 돼. 저는 항상. 자, 이렇게 요트 바닥에 발을 신발을 벗고. 왜냐, 요트 바닥은 그냥 걸레로 쑥 하면은 뭐 청결 유지 너무 쉽죠.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제가 조수석 쪽도 앉아보겠습니다. 제 키가 173이라는 것은 이제 구독자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신체 조건에 남는 거 아트 포켓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2열 시트는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목 쿠션, 가장 중요해요. 목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 옳지,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가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리고 햇빛, 열기, 한기 차단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어서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자, 2열 쪽에 뒤로 완전히 니온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니온 상태고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라는 거, 요트 바닥만 한 거죠. 예, 그리고 3열도 제가 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3열 쪽.
173K 성이 딱 앉았을 때 정자세. 하지만 3열이 독립시트는 마음대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2열 시트보다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차에 회전 시트가 있는데 그때 또 설명 한번 더 하겠지만 그래도 둘 각각 독립 시트를 유지한다는 것이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팰리세이드나 GV80 기타 SUV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시트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카니발 구인성을 많이 선택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심피님? 네, 그리고 상부 쪽 비춰주시죠. 너무 예뻐요. 아무리 봐도 정말 금형 설계도 잘한 거 디자인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운행시에 잡소리 안 나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볼수록 예뻐요.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게 하는 시스템은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보면 볼수록 예뻐요. 예,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역시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대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인데 화질이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 하이리무진을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방감도 있지만 사실은 모니터 요즘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좀 있으면 뭐 월드컵도 하는데 모니터가 있는 카니발과 없는 카니발의 차이는 아마 많이 날 것 같아요, 심피님. 어쨌든 구인승 차량 이렇게 1열, 2열, 3열 살펴봤고 후속 쪽도 비추고 다음 차량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심피님. 자, ABP 차량 후속 쪽에서도 비칩니다. 본 차량 디젤 차량이라고 했죠, 심피님. 네,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 실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튼 베이지 컬러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인데 후속 쪽도 마찬가지예요. 허니콤 블라인드가 주름식 커튼과 다른 점은 개방시에 완벽 개방, 차단시에 완벽 차단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와, 이쁘다. 원목 옷걸이 아트원 로고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원목, 호두나무 원목이라고 그러는데 예, 옷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착착착 걸으면 될 것 같고요.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이지 29인치 화질. 와, 심피디는 잘 비치는데 반듯이. 그리고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바닥은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 싱킹 공간에 상부에 3D 매트가 딱 깔려 있고 이렇게 싱킹 시트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돌돌돌삼 구인승 유지를 하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물론 앞쪽에 뭐 비싼 기껏 핸들도 했고 이렇게 출고되는데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뭐 럭셔리한 거 뭐 돈 많이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정도만 꾸며도 6천만 원대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업무용 구인승 그리고 패밀리카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량 살펴봤습니다. 자, 흰색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죠. 맞죠, 심피디님? 매일 동일한 차량입니다. 외장은 동일하고 실내 쪽은 사용자 용도가 다 다릅니다. 자, 앞쪽과 어떻게 틀린지 본 차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 앞쪽과 똑같네요. 실내는 4세대 신형 카니발 구인승, 다른 점은 가솔린이라는 사실. 그죠?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많이 나가요. 물론. 예, 그리고, 17.5인치 보조 모니터가 없네요. 네. 뭐,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디럭스 이문시트를 했죠. 예, 디럭스 이문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시에 피로감을 덜할 수 있다고 매일 똑같이 얘기해요. 굉장히 심피디님 얘기하시죠. 핸들은 순정 상태 그대로 했고요. 바닥 쪽, 바닥 쪽도 특이한데? 베이스가 뭐야? 모노림 장판으로 되어 있네? 네. 왜 컬팅 자수를 안 했지?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네. 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이름 몰라. 라인 매트는 심피디도 모르는 거야? 네. 진다. 이거 큰일 났는데. 라인 매트는 취향 존중. 여러 개의 라인 매트 중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해놔, 이거. 네. 네, 1열 쪽에 이렇게 살펴봤고, 보조 모니터 없는 거, 그리고 모노림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오래간만에 유튜브에 맞아요. 담는 것 같죠? 네, 2열 쪽 열어봤습니다. 2열 쪽부터 뭐가 틀려요? 자, 이쪽에서 비춰주시죠. 2열 쪽은 앞차와 동일하죠. 요트 바닥, 노트크 그레이 컬러로 했네요. 그리고, 이 차도 2열은 시트를 안 했네. 왜 그럴까요? 시트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 딱 있어요. 저는 알아. 시트를 안 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심피디님? 네.
만약에 2열에 유아시트를 두 개를 놓는다. 그러면은 굳이 리무니시트 할 필요, 돈 아껴야죠. 예, 부분만, 앞부분만 해도 된다는 사실. 저는 현재 앞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키가 173. 자,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본 차량 회전시트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회전시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트원은 전후 이동. 맞죠? 자, 부드럽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좌우 이동. 모두 가능한 레버, 한 레버로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고, 더불어 회전시트 레버를 딱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시트가 아닌데, 회전시트를 왜 할까요, 심편님? 뒤보기? 뒤보기를 왜 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서로 마주보고 카페처럼 뭐 대화할 수 있는 모드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유아시트를 이렇게 뒤보기를 놨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성인이 주행시는 당연히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성인끼리 이렇게 마주보면은 큰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요. 유아시트를 했을 때. 또는 아, 네 명이 움직인다 할 경우에는 3열에 이렇게 다리를 2열 회전시트에 올려놓고 3열에서 아, 편하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드. 그래서 회전시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잘해서 많이 하나. 어쨌든 회전시트의 선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뭐 현재 특허 출원했고 아직 안 나왔는데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해요. 회전시트를 해도. 그죠? 그리고 한 레바로 전후 좌우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천정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천정 쪽도 역시나 동일한 블랙 컬러 센터 쪽에,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의 색상의 변화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뭐 여러 특장에서 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잘 비춰줘봐요.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현재 4K 영상 나오고 있는데, 와, 화질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후석 쪽에서는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다른 영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최장 3시간, 인산철 배터리가 30A가 있기 때문에 최장 3시간 동안 이렇게 깨끗한 화질, 유튜브 등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하이리무진이 인기 있는지, 이렇게 높은 개방감 당연하고요.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차에 모니터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이제 아이들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은 천지 차이입니다. 즉 아빠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즉 모니터가 있으면 아빠의 주가는 확 올라간다는 사실. 맞죠, 심폐인님? 네. 자, 어쨌든 카니발 사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함에 무게를 두지 않고 이렇게 평범함, 그죠? 순정 시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불황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약간 마무리해야죠. 심피디님 후속으로 가시죠. 심피디님 일단 두 대 찍고 좀 이따 또 이거 어닝 차량, 황제 차바 6인승 풀 차량도 찍어야 돼요.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예, 그리고 후속에서 비춥니다. 9인승 차량,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코튼 베이지의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회전 시트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요트 바닥 동일하고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은 싱킹 공간 위에 3D 매트, 그리고 싱킹 공간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 말 그대로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나가는 동일한 차량 입니다. 자, 이렇게 앞차와 뒷차 다 보여드렸는데 모처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앞차와 뒷차 다른 점 세 가지만 제 핸드폰 밑에 자막에 올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는 선착순 세 분한테 아트원의 자랑인 목쿠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외 처음으로 올려주시면은, 빨리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세 분 선택을 해서 목쿠션 보내드릴 거 약속드리고, 아트원24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득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함에 무게를 두지 않고 평범함에, 즉 9인승 순정 시트 상태에서 요트 바닥 뭐 사이드 스텝 정도만 해서 출구되는 것도 환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아톤에서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죠, 심피디님? 예, 요즘에 계약 한입을 주문하면은 오래 걸린다는데 아톤 계약 주시면은 뭐 두 달 정도면은 현재 많이 좀 밀려 있지만 주문자들이 그래도 두 달 정도면 원하시는 튜닝까지 해서 받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가을날이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피디님.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 또 봐주세요.